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득담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 성도님은 앞으로 큰 교회를 담임하시거나 또 이름난 목회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름난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은 여러 목사님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온갖 문제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목회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살 길이 보이지 아니했을 때 이삭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애굽에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갔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중간에 있던 그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엄청난 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한해 농사를 지어 100배의 큰 복을 받았던 그 땅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부엘세바로 올라감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삭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이 되는 이삭의 이 축복인 참된 성공과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목회 일정에 이런 놀란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란 진정한 형통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17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4천년 전의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의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에 정착하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은 여전히 부엘세바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백배의 복을 받았지만 오늘 17절에 보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는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곳을 떠나라고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그랄의 평지가 아니고 인적도 드물고 농사지을 땅도 없을 뿐 아니라 마실 물조차 변변치 않은 외딴 골짜기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백배의 복을 받은 땅에서 쫓겨났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지만 그랄 골짜기는 물을 마시지 못했고 짐승들조차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땅에 원래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이삭과 지금 집안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18절에 공동번역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닐 때 그는 그랄 골짜기에 원래 우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생수가 솟구치는 우물이 있었음에도 왜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의 사람들은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들조차 마시지 못하고 자기도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리와 오물과 흙과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메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삭의 삶의 생명이 임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다시 치우고 깨끗하게 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돌과 오물과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가 넘쳐나 그것이 우물을 막고 있어서 마실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면 그 온갖 쓰레기들을 치워낼 때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생수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쓰레기와 오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득지득지 붙어있다면 마실 물을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85편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의 회복과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맑은 물이 흐르듯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과 부흥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죄악과 불순종의 쓰레기가 있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떠나고 채우고 뽑아낼 때에 내 영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온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습니까?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교인이 필요하고 더 많은 외적인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던 죄악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쟁과 파별과 교만의 영을 쫓아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할 때에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쓰레기와 같은 온갖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때 미워하고 떠나고 돌이키시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다시금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부흥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다음에 그는 막혀 있었던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우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파냄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은 또 다른 우물을 그들은 발견하고 우물에 물이 쏙 그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과 종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 우물을 파낸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내세우고 지켜낼 수 있었음에도 이삭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첫 번째 우물을 에셋의 우물이다, 다툼의 우물이다, 분쟁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우물을 그는 내어놓았습니다.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거나 손에 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버리면 우리 마음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리고 차단되어 버리기에 차라리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말려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목자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소리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양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우물은 신나, 시트나, 사탄과 같은 말이죠. 대적의 우물, 원수의 우물이라고 또 이름을 짓고 이 두 번째 우물 또한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고생고생해서 우물을 팠고 물이 솟구쳐 나왔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소리치거나 맞대응하지 아니했을까요? 이삭은 에셋의 우물이든 신나의 우물이든 또다시 발견한 그 어떤 우물이든 이 땅에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달이 넘도록 목에 구멍을 뚫고 그렇게 호흡하고 중환자실에 계신 것을 볼 때에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2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은혜가 가장 귀하고 귀함을 여기며 살아갈 때에 이기심과 탐욕과 탐심에 매여서 다툼과 분쟁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에셋의 우물에서 신나의 우물에서 마침내 더 넓고 광대한 르호봇, 광장, 더 넓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 가장 좋은 우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임이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힘을 차지하면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온 땅이 기뻐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땅 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거나 수많은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축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와 어둠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내려가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로호봇의 삶을 통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들이야말로 땅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때가 되면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목회 현장은 어떠할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일종의 병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고통하는 사람, 눌린 사람, 많은 교인들로 인해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는 것이 목회 현장입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지 예측 불가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진정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현장에는 언제나 애색의 우물도 있습니다. 언제나 신나의 우물도 있습니다. 거기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로봇의 우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셔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로봇의 우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다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경국대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로봇은 자기가 살았던 땅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에 한 30km 떨어진 곳에 르호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랄의 목자들이 달려들고 많은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원치 않게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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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서 이삭이 간 곳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었을까요? 그랄의 평지에서 그랄의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그랄의 골짜기에서 또 에색의 우물 있는 곳으로 쫓겨났고 에색에서 또 그는 신나의 우물 있는 곳으로 쫓겨났고 또 신나의 우물에서 로봇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약속의 땅을 보일스마 가까운 곳으로 그를 본의 아니게 강제로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간섭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자리로 강제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여정이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순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어떻게 임했다고 이삭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때입니까? 내 마음의 죄악과 불순종의 교만한 쓰레기를 치워버린 그때가 이제일 것입니다. 낮아지고 내려가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때가 바로 이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묻고 듣고 기도하는 순종의 땅으로 옮기는 그때가 바로 이제요. 그 이제 하나님은 축복과 형통의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로봇으로 돌이키는 사람 다시금 예배와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27편의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여정 다윗과 이삭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바라는 진정한 성공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주님과 통회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바로 그 삶의 수많은 생명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로봇의 우물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지동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낮아짐과 숨김의 길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내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로봇의 우물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